아니 어쩐 일이시래요? 고상하신 사모님께서 이런 누추한 데를 행차하시고. 실례 무릅쓰고 왔습니다. 5억? 말씀하셨던 그 5억 맞네요. 그래서요? 약속한 양육비랑 위자료입니다. 그 돈이면 이런 가게 말고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가게부터 옮기시죠. 아니, 이 가게가 어때서 그래요? 어? 그리고 아무리 남의 일이라지만 듣다 보니 너무하네. 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이야? 이봐요, 내가 언제 돈 내놓으랬어? 이런 돈 필요 없댔잖아요. 보밀 생각하셔야죠. 걔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요? 왜요? 나 같은 게 애미라고 손가락 디디라도 봤는데요? 그래서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겠대요? 받아주세요. 보미도 이젠 놓아주시고요. 아니 뭐 이런 사람 이 다 있어?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거! 어? 이런 거 필요 없다고! 가져가! 어? 돈 좀 먹고 다 소용없으니까 가져가란 말이야! 나 필요 없어! 가져가! KBS